있잖아 냉장고에 오래 끓인 듯한 맛을 놔야 되니까 배추가 들어가면 또 좀 시원해요. 시원하죠. 그래서 예. 달달달 볶아주는 게 중요해요. 네. 그냥 넣는 것보다는 네. 이렇게 달달 볶다 보면 좀 투명해지거든요. 네.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우려낸 채소물을 여기다 부어주시면 아까 돼요. 채소물. 온 식구가 드시려면 한 5컵, 6컵 정도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놓으시면 바로 금방 끓어오를 거예요. 네네. 무랑 또 배추가 숨이 이렇게 죽은 상태로 바지락을 조금 넣어주시는 아까 거죠. 아까 된장국 끓일 때 조금 남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남겨놨어요. 같이 넣으시면 돼요, 주꾸미랑. 네. 근데 주꾸미는 빨판에 이렇게 뻘 허기를 많잖아요. 그래서 소금만 하게 되면 너무 질겨질 수 있으니까 소금과 그다음 밀가루를 네. 같이 조물조물 해주셔야지 예, 예. 빨판에 그 흙이 다 제거되고요. 그럼요.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쌀을 씻다 보면 쌀뜨물이 나오잖아요. 네네. 그걸 가지고 씻으시면은 훨씬 더 육질도 보들보들해지고 좋더라고요. 좋더라고요.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끓으면 주꾸미랑 같이 바지락에 넣고요. 이건 절대로 오래 끓이시면 안 돼요. 그럼요. 색깔이 이렇게 다리가 막 이렇게 휘어져요, 이렇게. 그럼요. 어떻게 휘어져요? 원래 이게 주꾸미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네. 이렇게 구겨서 이 정도 됐을 때 먹어야 돼요. 자, 이게 이렇게 꼬여서 한번 더 꼬이고 이렇게 꼬이고 맛없어요. 맞아요. 이렇게 딱 네. 먹어야 됩니다. 이럴 때 이제 예. 나머지 간을 뭐 소금하고 청장 이렇게 해서 간을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청주를 조금 집에 있으시면은 소주도 괜찮고요. 비린내가 딱 맛있게 됐네요. 이거. 맞아요. 주꾸미가 약간 수줍어서 볼이 빨개졌을 때 먹어야 돼요. 맞아요. 지금 아주 딱 좋거든요. 예. 아 그래도 여기 이제 뭐 이런 또 붉은 색깔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. 아, 그럼요. 그래서 그냥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. 네네. 주꾸미는 명포탕처럼 저렇게 쉽게 끓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. 맛있죠. 네. 그러셨죠. 오늘 이대로 하시면 그 채수 자체 채가 사실 좀 손님 원래 좀 달지 않습니까? 아 맞아요. 약간 네. 예, 좀 맛이 조금 깊은 맛이 나죠. 우리 주꾸미가 연하네. 아, 거의... 연해요. 저는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. 국물이 그게 다 채수에. 그러니까요. 중요한 건 채수가 네. 달짝지근하니까 사실 네. 모든 요리의 맛이 좀 달큰함으로 변하는 것 아니냐 아,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맞아. 어머 어떻게 그런 또 센스 있는 질문을 하세요. 선생님 요리만 20년 넘었어요. 아우, 제가 마우스 셰프. 그럴 때는 입맛만 셰프예요. 양파 양을 줄이거나 네. 양파를 안 넣으시면 돼요. 네. 양파. 이거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. 네. 너무 단맛만 난다 요리에서 그러면 양파를 안 넣으시거나 껍질만 넣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. 영양은 또 그대로 섭취하시면서 또 단맛은 좀 적게 네, 하실 수 있어요.